네, 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반반사 썬팅 시공 과정, 그리고 시공 후에 퀄리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캘리그래피 차량은 지금 썬팅, 브리즈 윈도우 틴팅이죠. 골드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PPF 시공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썬팅은 어두운 느낌의 필름과 반사 필름, 그리고 반반사 필름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인 반사 필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반대로 너무 튀는 걸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반사 필름 시공 과정과 시공 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반사 필름은 반사 필름과 다르게 은은한 썬팅이 차와의 조합이 더 좋고요. 썬팅 시공을 할때 브리즈 코리아는 도어 트림을 탈거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탈거한 이유는 필름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시공 후 창문을 바로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위해 탈거 후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탈거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겠지만, 차주분께서 창문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드리기 위해 이렇게 탈거를 하고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공 후에 바로 차량이 출고되고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이 차량의 썬팅 농도는 전면 30%, 측후면 10%입니다.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둡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습니다. 이제 시공하는 과정을 잠깐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캘리그래피 차량 3열 썬팅 시공을 진행하기 위해 전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붙여지는 과정, 그리고 붙이고 나서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안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색깔 보이시나요? 은은한 반반사 필름입니다. 지금 운전석 3열, 그리고 조수석 3열까지 지금 시공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실내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시인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인성 이렇게 좋습니다.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티가 안날 정도로 시인성이 좋네요. 2열 뒷유리 시공 진행된 모습입니다. 필름은 컴퓨터 재단으로 재단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 끝날 쉐이빙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2열 뒷유리가 시공 진행 중이고요. 측면 시공 완료된 모습과 함께 전면, 후면 시공이 완료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면 유리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재단으로 재단이 되어 열 성형이 끝나고 필름이 부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썬팅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윈도우 틴팅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골드 제품으로 시공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PPF는 세계 특허받은 나노피션 필름으로 생활보호 패키지 5종 시공이 되었고요. 블랙박스는 파인뷰 LX 3000 모델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썬팅도 차량 디자인의 일부인데요. 똑같은 차량도 썬팅 색상에 따라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 보여지게 됩니다. 너무 튀지도 과하지도 않는 반반사 필름 시공으로 차량을 드레스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신차 검수부터, 그 다음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윈도우 틴팅, 그리고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블랙박스, PPF 시공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느낌 한번 보실게요. 브리즈 코리아 윈도우 틴팅 골드 제품은 흰색 차량뿐만 아니라 어떤 색상의 차량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은은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량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언더코팅, 그리고 PPF, 썬팅, 블랙박스 시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